부산과 김해, 양산이 행복생활권을 공동으로 추진해 상호 발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시 시장은 오늘 사이좋게 낙동강 뱃길에서 상생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강수 기자입니다. 낙동강 강가에는 을숙도 하구부터 김해와 양산의 낙동 강변을 따라 올라가면서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맹곤 김해시장, 나동현 양산시장이 낙동강 뱃길 선상 투어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김해, 양산의 행복 생활권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생활권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서로 공동의 어떤 사업들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3개시는 선상 투어를 계기로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활용, 허왕우 신행길 관광 자원화 등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도시가 더 화합하고 또 때로는 경쟁을 해가면서 성장 발전하는 것이 미래의 도시 발전의 모습이가. 3개시 시장은 또 일자리 공동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걸 또 계기로 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큰 이런 우리 불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만들어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생 발전을 위한 선상 투어와 업무 협약은 전국 56개 행복생활권 가운데 실천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